데스. 제가 근데 솔직히 뭐 먹으면서 지금 빼고 있긴 하지만 막 완전 자극적으로 매운 막 그런 거를 지금 안 먹은 지가 거의 한 달이 다 돼가지고 가가지고 아 나 뭐 해물찜 튀기겠다. 해물찜 위에 보쌈이 올라가 있는 걸걸? 맞지? 응. 보쌈만 먹으면 먹어도 상관없지 뭐. 하지만 내가 안 줄 거야. 와 근데 실내 먹고 진짜 오랜만에 한다 맞지? 응. 요새 너무 바빴어요 여러분들. 일정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. 열심히 좀 해니. 나 개 열심히 살고 있어 가요. 유튜브 채널 안녕! 나 BJ킹이요. 나 BJ킹가요. 오늘의 먹방은요 여러분들 각자 먹방입니다. 저번에는 서로 싸우다 각자 먹방했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각자 먹방. 저는 아웃백에서 서로인 스테이크를 시켰고요. 일단 제게 뭔 줄 알아가지고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. 여기 탄 거 아이가 이 정도면. 와 진짜 불쌍하네. 조촐한데 불쌍하다 기분이 나오는데. 야 이거 3만원인데 왜 내가 불쌍하니? 와 볶음밥 맛있겠다. 이 빵 맛있잖아요 여러분. 알죠? 아웃백 빵. 응? 아우. 이거 왜 가위 들고 와서 가위로 썰어? 과연 스테이크 누가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먹어? 난 뒤집어 먹는 말이야. 나는 뭐 반쪽이 손가락 펴고 먹고 다 썰어서 먹어. 원래는 한 점씩 썰어서 먹어. 왜냐하면 다 한 번에 썰면 육즙이 빠지거든. 그래서 다 썰어서 먹는 거야 돈가스처럼. 어? 오 마늘. 마늘 영어로 뭐지? 갈릭. 소스. 누나 조금 더 먹었다. 실수하네. 왜? 멋있는 스테이크 짜잔. 내가 놔둘 거야 알겠지? 같이 먹으면 안 돼? 싫어. 우리 같이 안 먹은 지 오래됐잖아 기요. 이제 먹는다 하면 이걸로 네 배가 차지하는 것 같아. 아 근데 맛있네. 소스가 맛있는데? 주가를 왜 휘었냐? 보실지. 너무 크게 썰었나? 맛없지요, 맛없지요. 너무 맛있는데? 맛없지요, 맛없지요. 즐기지요, 즐기지요. 3만원으로 그거라 먹노. 3만원이면 불짬뽕에 탕수육 시켜 먹고. 죽이라 이쪽 말리게. 이게 맞지? 이게 헬창의 삶이야 알겠어? 이게 뭐야 이거? 이쪽 흰색이 있는데요 여러분들? 흰색이 이렇게 있는데? 먹어도 되나? 껌인데? 야 색깔도 약간 개껌이긴 개껌이다 기요. 마늘 하나만 줄 수 있겠나? 마늘 하나 줄까? 응. 얘 한번 풀어봐. 싫어. 컵 나는 못 주지. 그냥 줘. 그냥 달라고? 고기도 아니고 마늘인데 그냥 하나 줘. 아니? 고기보다 마늘이 더 맛있는데? 예! 니 왜 이렇게 맛없게 먹었어? 먹어? 맛없게 먹어. 마늘이 맛있네. 마늘 맛집이네. 오. 이거 아마 35,000원인가 그럴걸? 귀엽네. 와 콩나물 밥에 확 해가 확 먹고 싶다. 와 그때. 보쌈을 탁 싸가지고 콩나물에다가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? 지금 할 거 없으면 응. 소리나 까주세요. 소리 대를 까야 되거든요 여러분. 위에 이렇게 까고 여기 보시면 눈 경계로 이 정도 먹으시면 됩니다. 녹색 이것도 먹어. 내자. 맛있어? 고마워 그냥. 한 내가 사줄게. 지혜가 안 나. 인정? 세은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포크로 여기 등 있는 대로 쫙 갈겨주면 까기 쉽습니다 여러분들. 네.
안녕하세요. 안녕하쇼. 안녕하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오니까. 손 안 매워? 내 손은 네 새우가라고 만들어져 있다 애가. 니를 만지고 니를 느끼고 새우가지고 너랑 같이 먹고 싶은데. 요즘 애가 맛없지? 맛있어. 아 이거 먹어야 돼. 내가 먹어봤잖아. 한이도 안 먹었는데 내가. 괜찮아. 왜 하나님은 맛있는 거 먹으면 살 그 찌가고 맛없는 거 먹으면 살 빠지게 도대체 그걸 그렇게 만들어 도대체 만들었으면 얼마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해겠노. 보쌈 부들부들하니 지긴다. 이게 조합이 좋은 게 보쌈이 단백하잖아. 지방이 있고. 근데 이게 콩나물이랑 매콤하게 싸놓으면 기기거든 진짜. 요거 직력이요. 14년. 먹방 끝.